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갈비탕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 상품이셨을 것 같은데요. 갈비탕의 진수가 어떤 건지 애터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렇게 앞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보통 조리예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추가한 거는 계란 그리고 파 정도만 추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제품에 들어있는 것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에 들어있는 것들로 사용을 했고 어떤 고기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고기죠. 고기를 어떤 부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일단 애터미에서 나오는 갈비탕은 당연히 소갈비탕이겠죠. 소갈비탕인데 호주에서 나오는 SS 등급의 소고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SS 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터 등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호주에서 자랐다라는 걸 개런티를 하고 그리고 육질 자체를 조금 부드럽고 잡내가 없는 그런 등급의 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식당을 가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온 갈비탕들이 있어요. 갈비탕 시켜보시면 뼈가 되게 긴 애들이 있는데 얘는 배 쪽에 있는 갈비예요. 배 쪽에 있는 갈비. 배 쪽은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부위다 보니까 갈비 자체에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맛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느끼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깃국 특유의 그 느끼한 맛이 있고요. 단백질 함량으로 봐도 당연히 등쪽 갈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소의 부위가 이렇게 척추뼈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갈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척추뼈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잡뼈가 많기도 하고 그 잡뼈가 이렇게 작게 붙어 있어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서 걔를 과감히 쳐내고 옆쪽에 정말 핵심 센터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센터컷 부위만 사용을 해서 갈비탕을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컷 부위는 이제 비싼 레스토랑 가시면 립스테이크라고 저희가 먹는 그 스테이크 부위를 갈비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비탕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질 고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뭘 넣었냐면 양지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고기 자체에 약간 구수한 맛이 많이 우러나서 오랜 시간 동안 끓일 때 육수를 낼 때 많이 쓰시는 부위인데 그 양지를 이제 국물 맛도 좋아지고 당연히 고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비탕보다 정말 갈비가 많이 들어있는 갈비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시중에서 갈비탕을 사보시면 400g부터 뭐 800g까지 굉장히 다양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지금 1kg의 용량입니다. 한 봉지를 사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한 묶음 판매인데요. 1kg의 용량이 들어있어요. 저희 뭐 1, 2인분이라고 적혀있는데 1, 2인분 아니고요. 2인분이에요. 2인분. 네, 기준으로 보시면 시중 판매하는 제품 대비로 보시면 한 봉지로 2인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DP할 때 저희가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을 사실 조금 따랐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고기도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밥을 3공기까지 말 수 있는 양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갈비탕을 끓여보시면 맛을 내기가 조금 힘든 게 고기를 오래 끓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갈비가 질겨져요. 그래서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잠깐 끓이고 탕을 만들다 보니까 국물 맛이 사실 맛있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감칠맛을 위해서 보통은 MSG를 넣으시거든요. MSG를 넣으시는데 또 애터미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저희는 미더덕을 넣었습니다. 미더덕으로 감칠맛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감초를 같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조미료를 쓴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감칠맛이 우러나는 갈비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공정 같은 거는 뭐 저희 진짜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혹은 집에서 가족들 먹이는 그런 기준으로 보셨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게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품질 관리 시스템이 그냥 24시간 CCTV에 다 녹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품질 관리를 해서 정말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SS 스터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등급이 뭐가 다르냐면 숯소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면 숯소가 특유의 그 고기 잡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SS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거세를 통해서 조금 그 숯소의 냄새를 없앤 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기간 자체가 그닥 길지가 않기 때문에 육질이 부드럽고 질기지 않습니다. 호주산 고기를 사용한 이유는 국내산보다는 호주산 고기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가 자라는 환경 그리고 소가 이제 자라면서 먹는 풀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방목이 된 소들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비탕이 지금 1kg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자르는 선 손으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레토르트 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위를 사용하셔서 자르게끔 돼 있고, 불편하시면은 이거를 끓는 물에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끓는 물에 그대로 넣으셔서 데피셔도 되고, 파우치 종류는 가능하면 끓는 물에 넣지 마시고 요거 자르셔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예쁘게 부으셔서 뭘 하시냐면 요것만 만드시면 돼요. 계란 지단 파를 만드시면은 내가 한 요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성이 가득 담긴 한 그릇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뭐 소갈비 얼마가 들어있고 양지가 얼마 들어있고 갈비탕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무게는 국물까지 포함한 무게예요. 근데 이 전체 중량 안에 고기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고기가 들어있는지, 이게 전체가 다 물인지 고기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무게를 전부 다 고기로 채웠어요. 네, 1kg라는 무게를 거의 고기로 다 채운 수준이라는 거를 조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이렇게 타사 제품과 함께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이건 저희 제품입니다. 일단은 딱 보시면 양에서 차이가 나죠. 두 개 다 똑같이 1인분인데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 건 여기서 제가 국물을 좀 버렸어요. 왜냐면 그릇이 작아요. 작아서 국물이 여기까지 막 찰랑찰랑 차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서 국물을 일부 떠냈어요. 고기가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좋은 것 같아요. 한 개 제가 얹어 볼게요. 두 개. 네, 고기 말고 지금 양념 넣은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애터미 착한 갈비탕이에요. 건져 볼게요. 네. 일단은 자. 요렇게 긴 거 보이는 거 있죠? 요렇게 요렇게 제가 지금 너무 잘 익어 가지고 긴 게 양지입니다. 양지. 저희가 양지 살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같이 넣어 드렸어요. 식감이 당연히 두 개가 다르겠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희 거 특징이 안에 어때요? 무나 이런 게 살아있습니다. 지방질이 별로 없는 고기를 사용을 했고, 지금 고기의 상태도 조금 보시면 약간 달라요. 고기 색상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식감을 굉장히 잘 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식품 드실 때 보통 이제 일반 그 바로 끓인 식품 대비 식감이 떨어져서 그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육수에 진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담아서 지금 1kg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kg인데 1인분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사실 이거 1인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잡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애기까지 해서 3명이 다 먹을 수도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감안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이제 또 식품이다 보니 반드시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면 가장 좋고요. 저희가 요즘 친환경 정책을 사실 펴고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토르트를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파우치 변경하기가 조금 힘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친환경 정책을 쓸 때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으로 정책 변경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영양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양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애터미의 영양 정보의 특징은 1서빙 기준이 아닙니다. 총 내용량 기준이에요. 이 영양 정보가 이 전체에 대한 거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4분의 1에 대한 걸 수도 있고 3분의 1에 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내용량 기준으로 530kcal죠. 네네. 그리고 나트륨 함량 이런 것들 굉장히 정직하게 표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 말이다 하는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몸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잔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탕 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과열하실 땐 어떻게 하시는지, 전자레인지 쓰실 땐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적어드렸어요.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을 잡아서 데웠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맛이 가장 잘 우러나더라, 혹은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더라 하는 기준으로 각 제품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방법을 초이스를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갈비탕이었습니다. 근데 갈비탕을 지금 선보이기까지 거의 2년 준비를 했습니다. 2년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계속 맛이 없다고 리젝을
넣으시고, 네. 맛이 있게 하려면 사실 조금 안 좋은 거, 많이 안 좋지만, 조금 안 좋은 거 넣으면 사실 맛을 금방 잡을 수 있는데, 또 그거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해로운 거 넣지 않고, 정말 맛있는 갈비탕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꼭 다른 제품이랑 진짜 비교 체험 극과 극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아마 몸도 화하고 이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뜨끈한 한 그릇으로 조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